쉽게 이룰 순 없지. 내가 어떻게 지켜낸 건데. 어젠 많이 놀라셨죠? 그 애들 예전부터 정일 좀 시기하고 그래서 몇 번 손봐준 적 있어요. 그 일로 저한테 앙심을 품었는지. 아저씨 아시죠? 옛날부터 정희한테 못되게 굳는 애들 제가 가만 안 뒀었잖아요. 민호야, 이제 그만하자. 아저씨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어제 그 애들은 정희랑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어. 문제가 있는 건 이나 너하고 뿐인 것 같은데. 이나 네 생활은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만 그 정도일 줄 정말 몰랐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집 자제들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란 생각은 안 했니? 정희가 그래요? 아니에요. 저 진짜 걔네들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아저씨, 정희를 믿지 마세요.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정희 좀 이상한 애라는 거. 이상한 애라니? 너 그동안 우리 정희 그렇게 봐왔던 거야? 너 이런 얘기 어디서 내비고 다니는 거 아니겠지? 아니 애초에 너희를 데려온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 아저씨 그게 무슨... 저희랑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건 하셨어요. 그건 너희가 정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얘기지. 지금 오히려 해가 되잖아. 내가 정희를 팽개치면서까지 너희를 계속 감싸주는 건 대체 뭐냐? 아저씨... 너희가 미운 건 아니야. 무엇보다도 백 교수님 손자들이고 나도 그동안 정이 있으니까 우리 관계 이제 그만두도록 하자. 아저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사적인 인연은 괜찮은 얘기다. 아저씨 싫어요. 저는 싫어요 아저씨. 앞으로 개인적인 방문이나 연락은 삼가해줬으면 좋겠다. 정이한테도 나한테도. 이정희 새끼 죽여버려. 여행 가네 오늘. 너 남자친구랑 여행 갈 때 꼭 챙겨야 될 거 잘 챙겼지? 응. 어? 잘 챙겼지? 뭐? 봐 어디 봐. 아, 야 뭐 뭔데? 채! 노트북 전자사전. 어? 야 그게 얼마나 필요한데? 단둘이 있을 때 분위기가 묘해지면은 그냥 책을 꺼내갖고 딱 펴. 너 공부하는 얼굴 얼마나 무서운데? 으이씨! 친구들아! 나 간다! 잘 갔다 와! 너 선물 사와! 아, 조심히 가요. 누나, 우리 집에 노트북 하나 갈래? 책도 있는데.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밥 먹을래? 밥 먹을래. 정신 차려온 살. 저 미소에 놀아나면 안 돼.